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이제 커리어우먼 청와대 대변인 준비를 위쪽에서 하라 그랬다고. 우와. 황사가 보였어요. 아주 집요한 집착한 부분이 보였어요. 뭐냐? 밑에 대검찰청 꼭. 그녀의 직업은 검사. 와, 정말 이럴 일이 정말 나한테 생길 수가 있나?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나? 제가 홀렸던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안녕하세요. 실화탐사대 온 거 맞으시죠? 네? 실화탐사대 인터뷰. 아, 네네, 맞아요. 맞아. 이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다는 한 남자. 오늘 사랑했던 그녀에 대한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2021년도 3월 초에 틴더라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제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났지만 요즘 뭐 데이트 어플 많이들 사용하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사진을 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왼쪽으로 하고 뭐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진은 거의 뭐 연예인급 미모의 사진이 등록돼 있었고 여의도 한강 주차장에서 이제 첫 만났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온 거죠. 사진이랑 좀 소개팅 어플에 등록된 사진과 실물은 다소 달랐던 그녀 고소윤 씨.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그랬고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무슨 공무원이냐라고 물어보니 자기가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라고 얘기를 했고 네, 신분증도 보여주고 검사 신분증 그 목걸이에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녀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특수부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단한 특수부 거잖아요. 특수부 검사는 뭐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적인 매력에 시원시원한 성격까지 그녀와 대화를 이어나갈수록 자꾸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정말 잘 통했나 봐요. 계산적이지 않고 뭐 마음도 넓은 것 같고 아 이렇게 이해심이 있는 여자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자랑은 같이 가도 되겠구나. 괜찮은 성격이구나. 그게 매력으로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 정식으로 연인이 된 두 사람. 카페를 운영해오던 원준 씨. 평범한 일상에 그녀 한 명 들어왔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연애할 때 막 밥 사진 보내는 저건 왜 저래요? 아니 보여주고 싶잖아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어이구 자기님 여보님 뭐 깨가 쏟아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요? 오. 그녀는 특히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는데요. 정의감도 있어 보이고요. 저런 사람들이 뭐 검사하는 게 맞죠.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서도 퇴근 후엔 항상 원준 씨의 카페를 찾았답니다. 이야. 거의 매일 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항상 여기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었죠. 여기 이제 소파가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앉아서 항상 그 재판 기록들을 이만큼 두껍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저희 가게에서 검토하고 전화통화, 제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검사들 용어라는 걸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무슨 무슨 프로 뭐 프로라 그래요? 라고 네. 서로 지칭을 하더라고요. 뭐 윤프로, 김프로 뭐 이렇게 전화가 실제로 떠요. 그녀와의 연애는 늘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에 갔던 날 자신의 서재가 따로 있는데 모든 법의 법전들이 다 있었어요. 형법, 민법, 세법, 뭐 법이란 법의 법전들은 다 있고 그랬었어요. 저 실제로도 이제 그것도 본 적이 있어요. 자신들은 전투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법복. 법복. 있죠. 검사들이 재판할 때 입는 실제로 법복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멋진 모습에 또 한 번 반했다는 원준 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본인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 출생의 비밀이요? 무슨 비밀일까요? 궁금한데요. 뭐죠?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유명하신 정치인이시다. 고씨 성을 가진 정치인 생각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 어... 부자? 설마? 한 사람이 떠오르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건 전 총리가 자기의 할아버지고, 아, 첫째 아들 고진은 자기의 아버지고. 고건 전 국무총리의 손녀라는 그녀. 비밀은 또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외국인. 영국 왕족이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 할머니야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영국 사람인데 어? 고진 씨의 정처가 아니고 네, 두 번째 부인. 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영국 왕실의 왕족이라는 것. 왕족인데 비밀로 아이를 낳았어요? 생김새 자체는 약간 혼혈처럼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녀의 외모도 왠지 좀 이국적으로 보였다는데요. 약간 자기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고 아빠랑은 사이가 안 좋고 고건 전 총리 할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이뻐하는데 뭐 영국에 있어도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불러서 왔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던 어느 날 그녀는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저럴 때는 또 뭐 남자친구가 큰 힘이 되죠. 그렇죠. 정말 많이 힘들죠. 저럴 땐. 그녀의 복잡한 가정사에 놀란 것도 잠시. 영어 계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영국 어카운트라고 설명을 하면서 계좌도 보여줬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큰 액수였습니다. 영국 왕실과 할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그녀. 아, 글쎄 뭐가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앞으로 할아버지에게 받게 될 유산도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게 되면 뭐 식대나 뭐 이런 거를 너무 서슴없이 돈을 쓰더라고요. 아, 재력이 좀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결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약속하게 된 두 사람. 사랑하는 그녀를 정식으로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지난 여름 고 씨를 만났다는 원준 씨의 어머니와 동생. 엄마로서 명예관 데리고 온다면 누구 어떤 부모가 다 좋잖아. 국무총리 손녀 딸이다 하고 검사다 하고 서울지검에 근무한다 하고 승진했다 그랬어요. 저한테 축하해 주세요 이러면서 핸드폰에 그 무슨 증인지 뭔지를 보여줬어요. 어머, 네가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이때까지 장가를 안 갔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죠. 실은. 뭐 어떤 사건이 있는데 내가 뭐, 뭐 사건 진행방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봐줄까? 이런 식으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진짜 검사인가 보다. 그런데 친구가 문득 이상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진짜 검사 맞아? 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검사 맞아? 다 알아봤어? 근데 이 친구의 와이프가 변호사인 거죠. 야, 저기 물어봐봐. 진짜 검사 맞지? 확인 한번 해봐. 다 그러더라고. 있을 거다. 이랑 검사가. 그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원준 씨.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와서 이런 검사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 어디에도 그런 검사는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이고. 대체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누굴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아버렸다.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다 거짓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나쁜 뜻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자, 진실인 건 뭐가 있었어? 그게 법대를 나온 것마저. 그래서 진료를 바꿨어. 어? 보여준 거는 뭐야? 검사 신분증이랑 만들어진 업체가 있어. 그 외에 영화나 테레비 공연 만들어진 업체 있는 거 알지? 그 신청은 만들어줘. 진짜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어. 검사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야, 근데 가족한테는 그랬으면 안 되지. 가족한테는 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 아, 미안하단 말을 끝까지 안 하네. 태도는 당당해요. 검사 같아 태도는 진짜로.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뭐 다른 건 다 거짓이어도 널 사랑하는 거 하나만큼 진심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 다시 돌아와라.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와, 정말 이럴 일이 정말 나한테 생길 수가 있나.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옆에서 다 지켜봤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지, 이게. 아, 우리하고 딴 세상에 살았구나. 사람들 말하는 소리, 우리가 저걸 왜 믿었을까 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저녁 9시, 8시 되면 퇴근하는 것처럼 노트북 들고 서류 들고 100개월 그렇게 했어요. 그녀와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믿기 힘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작가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자기가 집필을 했고 검사가요? 대신 작가 이름은 딴 사람이 올라가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검사기 때문에 겸직을 하면 안 된다. 본인이 인기 드라마의 진짜 작가라고 주장했다는 고 씨. 어느 날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넌 내가 쓴 드라마도 안 보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봤어요. 보면서 그 드라마 안에 뭐 우리 대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 주옥 같은 대사가 나오면 저한테 이제 어때? 내 감성이 자신의 감성이 어떠냐고. 고 씨는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 또 FBI 또 왜 나오죠? 그다음에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FBI 참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일을 한 적이 있다. 무슨 FBI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FBI 신분증도 있어요? 아, 직업이 몇 개입니까? 고 씨의 수많은 이야기 중 과연 진실은 있을까? 진실 혹은 거짓. 고 씨의 주장 중 거짓을 찾아라. 과연 당신이 선택한 거짓은? 고 씨가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 고진 회장. 혹시 씨라고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잘 모르겠는데요. 씨 말로는 자기가 고진 회장님 두 번째 부인의 딸이라고. 아니 제 나이가 제가 61년생이거든요. 그러면 85년이면은 대학원 1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때 어떻게 두 번째 부인이 있겠어요. 사실 무근입니다. 거짓! 고 씨가 집필했다던 인기 드라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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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사기꾼이네요. 그거 완전 금시초문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게 그건 거의 대본도 제가 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나 거짓! 고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는데요. 아이고, 전부 거짓! 아, 당당합니다. 진짜 다 거짓이네요. 고 씨에게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혼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빠랑 언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딸이 오빠 딸이 우리 집에 거의 와 있다. 예, 네,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고 씨. 아이가 있었어요? 방에 이제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말도 없고요. 그냥 방 안에서 거의 생활을 했어요. 저 있을 때 거실을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네. 딸임을 밝히고 나서 이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살던 아이는 조카가 아닌 고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 다 거짓말인 거죠. 저한테 했던 게. 제일 힘든 거는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간 여자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고 내가 살면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제 놓고 싶더라고요 다 그냥. 이게 거짓말하는데 나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온 힘이 푹 빠져갖고 제가 한 이틀인가 3일 아파버렸어요. 엄마도 이러는데 네 심정은 오죽할까. 그거 생각하면 마음 아프죠. 배신감으로 힘들어하던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는 고 씨. 아,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 가게는 너무 애착이 깊은 가게예요. 5년 전에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좀 큰 꿈을 품고 시작한 가게였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연인과의 사랑도 원준 씨의 꿈도 모두 이곳에 멈춰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기 하나가 법원에서 알아오더라고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고소장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 뭐 그동안 썼던 식대, 데이트 비용 아이고. 그런 비용부터 시작해서 다 청구를 했더라고요. 이야. 그동안 본인이 썼던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걸어온 고 씨.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항상 저희 카페 그 재료를 주문을 해줘요. 제가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다 주문을
해주고 이제 그런 비용들 그 금액을 다 합쳐서 지금 저한테 소송이 들어온 거죠. 아니 저게 가능한 거예요? 급기야 카페 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까지 해버린 그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근데 이건 왜 건 거야 그러면? 이거 벌었다고 내가 돌아올까 봐 그런 거야? 이거 소송 걸면 내가 돌아올까 봐 잘못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건 거야?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공황장애 증세도 오고 몸에 이상 반응도 오면서 도저히 이제 뭐 장사 자체를 영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야 참. 이 모든 일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혹시 맞으세요? 어디세요? 아, 저 MBC 실화탐사대 강성룡 PD라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MBC 뭐 지금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무고죄로 같이 갖다 쳐놓기잖아요. 제가 쳐놓기 전에 전화하지 마세요. 어? 전화 취재진임을 밝히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린 고 씨.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 가족관계는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미안한 거 없으세요? 남의 집이잖아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남의 집이요. 근데 검사 사칭은 왜 하신 거예요? 하시라고요. 검사 사칭은 왜 하신 거예요? 범죄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얼마 후 고 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피하기만 하실까요? 거듭된 요청에도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고 씨. 결국 그녀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조정재판이 열린 날. 3개월 만에 그녀를 다시 마주합니다. 고 씨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와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난 진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소송까지 올 일인가 싶기도 하고. 다시 만나볼래? 어? 그래야 공이 뜬다. 다시 만나볼래냐고? 난 당신 알아들이 바랬어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일부러 다 펼쳐놨는데 당신 뭐? 이것저것 뭘 펼쳐놨는데? 대학교 졸업한 것도 상관들과 일부러 다 펼쳐놨어. 나 그런 거 보고 당신 알아본 줄 바랬어. 내가 다른 건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본 줄 바랬다고. 살려서 작가로 인정받으려고 그랬어. 정말 재밌고 드라마하면서. 작가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고 씨의 말. 그녀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남긴 유일한 단서인데요. 이곳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2007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기초반까지 수료를 하시고 5개월 정도 수업 들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드라마 작가를 꿈꿔왔다는 고 씨. 고 씨의 전공도 법학이 아닌 시나리오 극작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15년 전 사회 초년생이던 고 씨와 함께 일했었다는 한 사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고 씨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 지금 얘 너무 똑같은 말을 해서 이 친구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얼굴 와. 2007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작가로 일했었다는 고 씨. 해외에서 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정말 이 친구한테 정말 많은 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집에는 이런 뭐 3천 얼마짜리 뭐 가방이 있어? 뭐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대학교 졸업할 때 자기한테 사준 건데 2,400만 원짜리였고 저희도 의아는 했죠. 아니 이렇게 잘 사는 애가 이렇게 작은 프로덕션에 왜?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좀 허풍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심했네요.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글을 쓰겠다며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다는 고 씨. 결국 고 씨의 진짜 정체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요. 아하. 최근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각종 드라마 대본을 구해온 고 씨. 정말 이 모든 게 그녀가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던 걸까?
야. 자기의 그 심리적 만족을 그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검사라고 하는 거, 가문, 또 학벌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력한 그 정치인의 손녀, 영국 왕실의 후손 이러한 그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본인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서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놓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씨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너무나 태연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해요. 심지어는 그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고소를 하거나 상대를 음해하는 행동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죄책감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 반사회에서 인격 장애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깨우쳐주고 싶어요, 저는. 이 다음에 피해자가 절대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드라마는 언젠간 끝납니다. 결말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출 때입니다.